인사를 드리는 이유는요, 철조망 고양이 나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나비의 임시 보호를 제가 하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. 나비야, 일로 와봐. 소녀시대 써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작은 고양이 한 마리. 저 보이죠? 지금 젖어있는 상태. 한 달 전 끈끈이의 온몸이 붙은 채로 철조망에 걸려있던 아기 고양이 형제 중 한 녀석입니다. 사람이 놓은 끔찍한 덫에 걸려 생사를 오고 가야 했던 가여운 생명들.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건 안타깝게도 한 마리뿐이었는데요. 홀로 남아 척박한 길 위에서 살아가기엔 너무도 작고 여린 아기 고양이. 마음이 좀 무겁네요. 같이 있던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. 그래서 더더군다나 외로움을 많이 탈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. 상처받은 아기 고양이의 사연을 듣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 써니 씬. 앞으로 녀석에게 새 가족이 생길 때까지 그 곁을 지키며 보살펴주기로 했습니다. 처음에 뭐 호흡도 안 좋고 거의 뭐 심장 소리가 안 들리고 저혈당이 저체온에 굉장히 최악의 상태에서 왔지만 지금은 거의 다 회복돼서 먹는 거 노는 거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시작된 아름다운 만남. 좋아하네? 다행이네? 겁내지 않아도 돼요. 낯설어 하는 것도 잠시. 아이쿠, 요 녀석 어느새 노느라 정신이 없죠. 제가 택배 박스를 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놔뒀거든요. 고양이들이 박스를 좋아한다 그래서. 자, 우리 나비가. 자, 나비가 왔어요. 나비야, 잠깐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련? 나비야, 잠깐만 그대로 있어주지 않으련? 내 너에게 이름을 붙여주겠나니 오늘부터 너는 후추다. 이제 예쁜 이름도 생기고 그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도 생겼습니다. 야옹.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녀석. 아직은 안 친해요. 후추와 써니 씬, 어떤 얘기들을 만들어 가게 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후추는 지금 어때요? 후추는 진짜 깨발랄하고 꽤 활달하고 깨방정이에요. 너무 적응 잘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. 후추! 후추! 어디 보자. 어머나, 곳에 또 자랐네요. 통통 튀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. 후추야! 후추 일로 와! 후추! 일로 와봐. 후추야. 와, 그새 친해졌나 봐요. 한 달음에 달려가는 것 좀 보세요. 이제 좀 친해졌어요. 그치, 후추야. 후추. 후추가 그새 좀 더 큰 것 같아요. 그새요? 그런가? 잘 먹어가지고 먹성이 좋아가지고 좀 잘 크고 있어요. 부쩍부쩍.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써니 씨 품에 안긴 후추. 오, 미모가 보통이 아닌데요? 그때 그 모습이랑 지금은 너무 달라져서 그때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네요. 지금 모습을 보면.